원자번호 5번인 붕소는 13족 원소 중에서 처음으로 만날 수 있는 상온에서 고체인 원소입니다. 이 붕소를 포함하고 있는 화합물로서 인류가 널리 사용했던 것 중 하나는 바로 붕사입니다. 영어로는 borax 혹은 tinkle이라고도 부릅니다. 영단어 borax는 페르시아어로 붕사를 의미하는 burakh에서 온 말입니다. 이는 과거에 붕사가 주로 티베트 혹은 이란과 같은 지역에서 산출되었기 때문입니다. 중국에서는 이것을 붕샤라고 했고 이것을 한국 한자음으로 읽어서 우리는 붕사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붕사의 화학구조는 굉장히 복잡한데요. 독일의 학자인 비렐름 홈베르크라는 사람은 이 붕사로부터 오른쪽에 보이는 구조에 붕산을 합성해낼 수 있었습니다. 이 붕산은 살균제, 소독제, 방부제 등으로 널리 사용됐다고 해서 홈베르크의 쌀 세다티붐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뭐 진정성 염 정도가 되겠는데요. 물론 당시에는 이 진정성 염이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전혀 알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붕사에 대한 흥미를 가지고 연구를 시작한 두 프랑스 화학자들에 의해서 이 붕산의 실체가 알려지게 되는데요. 한 사람의 이름은 조제프 루이 게이리삭, 다른 사람의 이름은 루이 자크 테나르입니다. 이 두 사람은 붕사에 가열 등의 처리를 거침으로써 기존에 알지 못했던 물질을 새롭게 합성해내는 데 성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새롭게 얻은 물질이 원소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고 보렉스란 단어의 첫 부분을 따와서 이 원소의 이름을 보흐라고 프랑스어로 먼저 명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름은 꽤 널리 전파가 되었고요. 그래서 로망스 어군의 다른 언어, 즉 스페인어와 이탈리아어에서도 이와 굉장히 흡사한 이름을 가지게 되었는데 두 언어로 모두 보로라고 부르게 됩니다. 기존의 예와는 조금 다르게 게르만 어군에도 이 이름이 퍼지게 되었고 독일어로는 보아, 네덜란드어로는 보르가 되었습니다. 러시아어에서도 예외는 아니었고요. 러시아어에서는 붕소를 보르라고 합니다. 역시 앞에 프랑스어의 경우와 굉장히 흡사한 케이스죠. 흥미롭게도 영어에서만 이 이름이 독특하게 불리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프랑스의 화학자들로부터 붕소가 발견되었다는 이야기가 들려온 지 며칠 뒤에 영국의 유명한 화학자인 험프리 데이비도 붕소의 발견을 보고하였습니다. 그런데 험프리 데이비가 붕소를 얻은 과정은 앞에 프랑스 화학자들의 방식과는 조금 달라서 험프리 데이비는 자신이 금속 원소를 발견했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붕산으로부터 이렇게 새로운 금속 원소를 얻었기 때문에 험프리 데이비는 금속 원소의 전미사인 IUM을 붙여서 보라시움이라는 이름을 새로 제안하게 되었죠. 험프리 데이비의 믿음과는 달리 결국 붕소는 금속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지게 되었고 오히려 탄소와 더 비슷한 성질을 가진 비금속 원소라는 것이 잘 알려지게 되었기 때문에 붕사를 의미하는 보렉스에 탄소의 영어 명칭인 카본과 같이 마지막에 ON이라는 전미사를 붙이게 되어 보론이라는 새로운 이름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borax, 붕사의 어원을 제공한 페르시아, 즉 이란에서는 지금 이를 어떻게 부르고 있을까요? 페르시아어로 붕소는 bor라고 표현합니다. 프랑스어와 굉장히 흡사한데요. 실제로 페르시아어에는 이렇게 프랑스어로부터 차용한 단어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페르시아어와 꼭 비슷할 것만 같은 아랍어에서는 프랑스어가 아닌 영어에서 차용한 단어 boron을 사용합니다.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지만 서로 차용하는 방식이 달랐던 것이죠. 한편 중국어에서는 붕소를 펑이라고 합니다. 이 글자의 어원도 참 흥미롭습니다. 당나라에서 송나라로 넘어가던 시기에 단방 감원이라는 책이 출판되었는데요. 이 책을 만든 사람들은 도교에서 불로장생을 연구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금과 같은 값비싼 귀금속을 만들려고 했던 서양의 연금술사와는 달리 중국의 연금술사들은 불로장생약을 만드는 데 더욱 집중했는데요. 이 책에서 저자들은 불로장생약을 만들기 위해서 쓰일 수 있는 다양한 물질들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여기 보면 대붕사라는 것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뭐 여러 가지 설명들이 있습니다. 수은을 검출할 수 있다든지 혹은 지금 쓰촨성에 해당되는 한 지역으로부터 출토가 된다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정보들이 있는데 사실 이 물질에 대한 이름이 하나로 통일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어디서는 대붕사, 어디서는 붕사, 어디서는 분사, 또 어디서는 다른 한자를 써서 붕사 이렇게 각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한자를 쓰는 붕사라는 이름으로 완전히 결정이 나게 됐는데 이후에 새로운 화학 원소 기호를 결정하던 사람들은 이 붕사라는 단어의 첫 글자를 원소명으로 정하면 딱 맞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새로운 어휘가 생겨나는 방식을 단축 혹은 역형성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이 펑이라는 글자는 돌을 의미하는 부수와 소리를 의미하는 벗붕자가 합쳐진 글자입니다. 벗붕자의 중국어 발음이 펑이기 때문에 이렇게 합쳐진 글자 역시 소리는 펑이 되는 것이죠. 이 문자에서 부수로 쓰인 돌석자는 이 원소가 비금속 원소이고 상온에서 고체인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편 일본어에서는 붕사에 쓰인 글자인 붕자와 만들다 라는 의미를 가지는 원소명을 나타낼 때 쓰는 힐소 혹은 본디 소자를 합쳐서 이렇게 붕소라는 원소명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어에서는 상용 한자로 지정되지 않는 한자에 대해서는 한자로 쓰기보다는 가나로 쓰는 것을 권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붕소를 한자로 이렇게 쓰지 않고 다음과 같이 가나와 한자가 혼합된 형태로 표기를 하게 됩니다. 일본어 발음으로는 허소가 되겠습니다. 한국어에서는 이 일본어 이름을 그대로 가져오게 되는데 한국어 표기에서는 한글 전용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글로 붕소라고 적고 읽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붕소의 원소 기호는 B일까요? 붕소를 라틴어로 보리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리움의 첫 자인 B를 따서 원소 기호로 정한 것이죠. 원자 번호는 붕소가 베릴륨보다 뒤에 있지만 원소로서 인정받은 것이 베릴륨보다 앞서기 때문에 먼저 B라는 이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은 붕소와 관련된 다양한 이름들의 어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과학 실험으로나 혹은 장난감 만들 때 액체 괴물들을 주로 만드는데 그때 이 붕사가 자주 사용이 됩니다. 아마도 이번 영상을 통해서 붕사 그리고 붕소의 이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이해하실 수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